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굴삭기 기동 중에 궤도가 탈거했을 시 탈거 장착 요령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저도 처음에 전 전문가는 아니고요. 집에서 그냥 반일 조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전에 했던 방법은 궤도에 핀을 빼지 않고 이 상태로 구리수를 빼서 나무를 밀어서 당긴 다음에 궤도를 자전거 체인 꼽듯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꼽고 다시 구리수를 채워서 장착을 하는 방식인데, 제가 하는 방식은 혼자 사는 방식으로 궤도 핀을 뽑아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일단 구리스 주입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리와 이 고리의 간격은 최대한 좁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이 간격에서 궤도와 궤도 사이를 걸어서 조일 겁니다. 나중에 그건 보면 알 거고. 망치가 필요하고요. 이건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건데, 핀을 뺄때 쓰려고 만든 건데, 그라인더로 갈아서 핀이 잘안 빠져요. 자, 그래서 그라인더로 갈아서 핀 구멍에 망치로 때려서 핀을 뺄수 있게끔 핀 구멍 사이즈만큼 딱 그라인더로 갈아서 사이즈를 만들어 놨어요. 저는 집에 임팩이 있어서 임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팩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 두께의 나무가, 조그만 나무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왕이면 두 개가 좋은데 없어서 하나만 갖고 왔고, 그리고 궤도를 구리수를 뺄때 밀어내는 이긴 나무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우선 지금 보다시피 양망에서 핀을 찾기 위해서 흙을 좀 털어내겠습니다. 이 부분이 핀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지금 이게 저도 중고로 매매한 거라 핀이 아니라 지금 모수로 해놨어요. 모수로 해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휘어서 막아놓는 방법으로 보통 근데 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또 지금 살짝 휘어 있어서 손으로 안 되니까 지금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다 해놓고 망치로 때리면 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핀이 여기서부터 딱 사이즈에 맞춰서 이게 그냥은 잘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때리는데 이 핀을 잡아서 자, 어찌됐건 일단 핀을 뽑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핀 빼고 연결 핀을 빼기 전에 이렇게 채워놔야 돼요. 이게 한번 이게 궤도 풀려서 완전히 열리게 되면 혼자 힘으로 도저히 둘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걸 채워놓고 어느 정도 살짝만 이렇게 흐르지 않게 당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꽉 당기면 안 되고요. 살짝만.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이 축을 벗겨내야 되는데요. 이것도 따로 고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딨더라? 이렇게 대고 두드릴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궤도 구리수를 뺍니다. 19mm를 이용해서. 빼내면 돼요. 대략 이 정도 부분에 나무를 받쳐주면 되고요. 그리고 버킷에 꼽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발을 들어서 이쪽 바퀴가 공중에 떠 있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그다음에 당기면 브레이크에서 조금 더 나올 텐데. 궤도 핀이 빠져서 이 정도 간격을 두고 있고요. 일단 궤도 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와 이 나무를 끼인 이유는 껴놓지 않으면 걔도 이렇게 축 쳐져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당길 때 혹은 걔도를 돌릴 때 여기 끼워 맞출 때 축 처진 만큼의 길이가 모자라게 돼요. 더 끌어당기기도 힘들고 이쪽과 이쪽 받침 이 골절 철골에 걸려서 궤도가 끌려오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나무를 받쳐서 어느 정도 길이가 손실되지 않게끔 한 점도 있고 여기서 손으로 잡아당길 때 궤도가 저기 철판에 걸리지 않게끔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고정을 해놓은 겁니다. 궤도가 무거워서 축 처지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으면 혼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얘로 이렇게 당길 거예요. 당겨오고 있죠. 이걸로만 당기기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톱니로 이렇게 올려서 최대한 여기를 팽팽하게 당겨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올리는 임무가 얘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를 움직여서 팽팽하게 쭉 당겨주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살짝 떠 있었던 거예요. 비스듬히 달뚝말뚝. 그래야 얘가 여기서도 당겨주고 나중에 다시 차에 탑승해서 불사격 이렇게 당겨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궤도를 다 끼웠습니다. 여기 나무로 받친 이유는 보다시피 궤도가 이렇게 쳐져요. 쳐지면 그만큼 저희 더 길이가 손실이 생기고 사람의 힘으로 당길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걸로 당기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팽팽하게 당겨도 정해줄이 축 처지듯이 궤도도 무게가 있어서 아무리 팽팽하게 당겨도 처집니다. 그래서 이 핀과 핀 사이를 연결해주는 구멍이 완벽하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나무가 있으면 최대한 이렇게 팽팽하게 궤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금 여기가 구멍이 있는데 지금 살짝 안 맞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로 지금 이게 원래 쓰던 게 있는데 고장나서 이걸 없어져서 이걸로 갖고 왔는데 이게 조금 안 맞네요. 이게 원래 정밀하게 따다닥 당겨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걸로 당기면 구멍이 딱 맞아요. 지금 살짝 안 맞았는데 손으로 당기면 얘는 지금 고장이 나서 손으로 당기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네요. 핀을 꼽아 볼게요. 자, 궤도까지 마무리, 아니 핀 고정핀까지 마무리해서 꼽았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우선 핀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핀을 쉽게 뽑아내는 도구가 핀을 쉽게 뽑아내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핀 사이즈와 똑같이 맞춘 거예요. 살짝만 작게. 그리고 이렇게 궤도가 처지지 않게 받쳐줄 나무가 하나, 이게 좀 긴 거 이렇게 하나, 두
2개 정도 혹은 3개 정도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아, 이 바퀴를 밀어줄 수 있는 그리스를 빼줄 수 있는 나무, 긴 나무와 그리스 넣는 거. 그 다음에 19인치 렌치, 그 다음에 저거 뭐지, 이거 깔깔이 이거랑 처음에 핀을 빼고, 고정핀을 빼고, 그 다음에 핀을 빼고 살짝 벌려서 궤도를 맞추고 저걸로 어느정도 당겨준 다음에 이쪽을 땅에 대놓고 여기를 들어서 궤도를 이렇게 쭉 팽팽하게 당겨서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다시 이 핀으로 당겨주는 거. 그리고 핀 구멍끼리 맞는 위치에 이렇게 나무가 또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평평하게 해줘야 둘이 구멍이 딱 맞아서 핀을 쉽게 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핀 꼽을 때는 손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끼우면 굳이 망치를 쓰지 않아도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혼자 궤도를 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기를 잡고 그릇을 넣어서 팽팽하게 세워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혼자도 궤도를 끼울 수 있으세요. 처음에 막 복잡한데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 자전거 체인처럼 지렛대로 돼서 여기에서 궤도를 끼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2인 1조 하면 밖에서 하는 사람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이것도 둘이서 하면 훨씬 더 쉬워요.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둘이서 하면 더 쉽다는 거. 여기까지입니다.